무너지는 건 상관이란다. 우리 인도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민 재앙 앞에서 망연자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난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숭례문이 외형을 다시 만지는 것으로 땜질해서는 안 됩니다. 단군 기원 4342년 2월 10일 명술. 전 국회의원 김은호는 천지 신명과 숭례문 성조 지식께 성심으로 구하나이다. 엎드려 생각건대 숭례문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상징이자 7천만 민족의 얼이 숨쉬고 있는 국고요 동방 예주국의 표상이었습니다. 온전한 보건공사의 총력을 경자하고 있어오니 위 순조롭게 하여 별의 혼이 살아있는 원형으로 완전하게 복원할 수 있도록 의무해 주시옵소서. 단순히 외형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뭔가 우리 민족 혼이 담겨있는 그 우리 국보체 이런데,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오늘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자기 성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숭례문을 6대전을 지켜오신 호국 영영이시 임진왜란 그때에도 숭례문을 지키셨고 일제 강점 때도 숭례문을 자, 천천히 들어가세요. 이렇게 못한 날도 안 들어가고 쐐기를 전부 봐가지고 이렇게 제가 나오면 뭐요? 바보 아니야. 저 사진들이요. 저희가 안내하던 자료들이에요. 있나 모르겠다. 마지막 모습. 거기 있네요. 2008년 2월 9일 군락이 하루 전에 제가 궁궐 지킴이 자료 만들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하루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저희 안내하는 숭례문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자원봉사자들 자료로 쓰느냐고 여기서 필요해서 저희가 드렸죠. 이게 마지막 불타기 하루 전 사진입니다. 저 녹색 테이프가 붙은 부분은 우리의 성벽이 아니에요. 조선시대의 성벽, 세종대왕 때 쌓은 성벽은 저 안에 조그만 둥글둥글한 돌 있죠. 그때 세종대왕 때 쌓은 돌이고 여기 녹색 테이프 부분, 그 부분은 이 성벽을 양쪽을 회철을 한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식으로, 일본식으로 마무리를 한 거예요. 어쩌자고 국보이로 숭례문이 버려탔소. 어느 누구의 관리소리냐 관가로 불러드려라. 국민 여러분, 나 숭례문이 부탁이 있소. 우리 문화재 곳곳에 우리 동지들 잘 돌보아 주소서. 우리의 국보 1호 숭례문이
불에 타버린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리로다가 부르고 있습니다. 숭례문이 넋이 되어 우리 문화재, 우리 민족까지 이 어려운 것까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